하나, 둘, 셋 해줘요. 하나, 둘, 셋. 다 달라. 뭐야, 뭐야, 뭐야. 다 달라. 뭐야, 형. 난 이건데, 나 오리. 오리, 오, 난 떡갈비. 삼겹. 오리, 어, 떡갈비. 다 달랐네. 그럼 다 달라. 나 각자 먹어. 어, 각자 먹어. 맛있게 드세요. 일단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자. 먹자. 아, 진짜 방송인데 그런 거 없구나. 아, 어, 어. 맛있다. 근데 소꼬리 어때? 난 소꼬리인가? 옛날에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돼. 그리고 뜯는 거지. 오! 맛있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진하네, 맛이. 아, 재료 맛이, 재료 맛이 확, 이게, 어? 이게 비가 쏴악 밀려오네, 재료 맛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이 칸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 배진 않네. 아, 여기 지들끼리 다 살아있네. 다행인데, 이게. 오, 얘 난다, 좀 냄새가. 나무 냄새가 좀 나는데. 얘가 그 냄새 나. 찜질방 냄새 나, 약간. 아, 진짜? 나무방 돼 있는 그 찜질방 그 들어간 냄새 살짝 나. 오, 색도. 대나무에다 찜은 색이 좀 으스름하게 되나 봐요, 나무 색이. 요 색이 여기 좀 묻은 것 같아, 지금. 밑에. 자연 염색 되나 보다. 이게 이렇게 쭉 빼도. 야, 무지하게 부드럽네, 이거. 이거 다르네, 그냥 찜이랑. 찜통에다 넣고 찐 거랑 다르네. 물로 찐 거랑 완전 다르네. 야, 이거 막 달아, 막. 꿀이야. 아우. 약간 태능 선수촌 같은 느낌입니다. 왜요? 거기는 다 국가대표잖아요. 네. 이 대나무라는 이 선수촌 안으로 이 싹 들어오면서 기본 기량은 갖춰지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내가 그 저기 영주에 이제 가끔 내려가요, 친구 때문에. 아. 근데 거기서 그걸 보니까 잔칫날 그때 결혼식 갔더니 불고기가 나오는데 불고기 위에다 문어 스테를 올려 익혀서 같이 먹더라고. 굉장히 맛있는 거야. 근데 떡갈비랑 문어를 해서 초장에 착 끼워가지고 착 한번 같이 콜라보를 보자는데 고기랑 문어의 조합이 좋더라고. 영주에서 문어가 모여서 서울로 왔었대, 원래. 여기 한 번에 이렇게 못 가니까 영주로 와서 여기서 해가지고 서울 뭐 위로 올려보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주에 문어가 많대. 내륙인데도. 그래서 영주에서는 문어가 흔하니까 불고기 올려까지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어떻게 조절? 테레비. 텔레비가 텔레비죠. 코미디 텔레비가 아니라 우리. 텔레비. 코미디 텔레비가 아니고. 코미디 TV.